엄마 아빠가 그래도 핑클 CD 같은 거는 사줬고 막 뿌요뿌요 뭐 이런 것도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곡을 연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었죠. 왜냐면 살려면 돈이 없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 같은 게 막 생기고 하니까 음악도 그때까지 발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계급, 아니 그냥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음악을 못 듣는 일은 없었죠. 신분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선천적으로. 그런데 어쨌든 이제 돈이 있으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물을 판다거나 그런 것들, 그게 맞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저작권 같은 게 별로 없어도 될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뭔가 목소리가 떨리는 거는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, 여러분들 지금 사실 특히 뭔가 생산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존나 빡치겠죠. 이 새끼들 씨발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이 새끼 날 말려 죽이려고 하냐? 라는 생각을 아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, 실제로 제가 살이 많이 찌고 배가 부른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는 돈이 없기도 해요. 버는 돈도 없고, 근데 저작권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내가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. 왜냐면은 그래봤자 몇만 원 정도 이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기타 레슨 하나 더 하는 게 낫겠죠? 결론적으로는 현행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, 그러니까 음원을 처음부터 데이터고 복제하고 전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하고,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